감사합니다. 오늘 사교구 주최로 우리 특송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잠언 27장 23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환란을 피해서 이제 온 사람들, 그리고 빚을 져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 그리고 애매한 누명을 받아서 마음이 원통해서 이제 온 사람들로 이 아둘람 굴은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또한 사람이 있죠. 이곳에는 다윗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다윗 역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피해서 이 아둘람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아둘람굴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 원인은 어떤 개인적인 환란이나 또 고통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사로운 문제로 인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권력의 사슬에서 고통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주인이 가장 아끼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며칠 전 암나귀에 대해서 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 암나귀 고기가 매우 질 좋은 고기로, 고급 고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1kg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소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값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더 아마 이제 비싼 그러한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아들인 그 사울이 그 사안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다닐 정도를 보면은 그 집에서 가장 아끼고 귀한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잃어버린 암나귀를 사울로 하여금 찾도록 했을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장 아끼고 귀한 물건이 있는데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잃어버린 것에만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모두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픈 이러한 심정들을 한 번쯤 이제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아버지가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시켜서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내보낸 것만 보더라도 사울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긴 이 동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역시 아마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간 사울이 이제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를 찾아다니지만은 결국 찾지 못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집생각이 나서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이 사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사환이 제안을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불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죠. 물론 지금도 이 단어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윗사람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의 말을 듣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원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사원의 말을 들은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도록 했을까? 바로 국가의 왕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그 애타는 마음, 그 찾아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마 사울에게 이제 백성을 다스리도록 한것 같습니다. 또 사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은 이제 대개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원으로 하여금 그때 당시 말을 듣도록 했던 것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그리고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바람이 헛속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왜 아둘람굴에 모였을까요? 조금 전 말씀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책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그 마음, 또 사원의 말을 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작년 꿈새 한겨울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돌람굴은 교회의 모형이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돌람굴에는 각기 상황이 다른 많은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아돌람의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어 암나귀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아끼며 사랑하며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했겠지요.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그 다윗 왕궁을 건설해서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언 2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본문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양떼와 소떼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아니고 자녀들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를 우리는 어때요? 마음을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양과 소였을까? 동물에는 수백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과 소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과 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제물 중에서 이 양과 소가 대표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 양으로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양을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까? 그런데 저는 그 양의 특징을 보고 그 뜻을 알았습니다. 먼저 양의 특징을 보면은 양은 눈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보이면 목자를 따라가고 개가 보이면 개를 따라가고 동물이 보이면 동물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잡혀먹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아무나 잘 따라가는 것처럼 양은 잘 속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의 개들은 야생의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서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곤 한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해서 그 양치개를 훈련시켜서 양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강하고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 또 뛰는 속도도 아주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리고 잘 뛰지 못하는 습성을 가진 양떼가 야생에서 이제 잘 살아남으려면 잘 뛰고 걸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 양은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넘어지면 말 그대로 뒤로 벌렁 이렇게 넘어진다고 해요. 완전히 뒤집혀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다고 하는데 만약 목자가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뒤집힌 양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대로 죽고 만다고 합니다. 또 양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혀 있던 양을 이제 사람이 목자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대개 다른 동물들은 금방 일어나서 뜁니다. 갑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이 뒤집혀진 양을 이렇게 일으키면은 중심을 못 잡고 흔들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목자가 양이 중심을 잡도록 잠시 몇 초 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양의 특징을 보면서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양을 이렇게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있죠.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양과 같습니다. 눈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시야가 좁죠. 그리고 잘 속죠. 잘 속아서 어때요?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서 그래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부모가 달려와서 일으켜야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넘어져서도 어때 일으켰을 때 잠시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양은 비슷합니다. 비단 어린아이만 같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 속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또 요즘은 이단과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소의 특징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는 되새김질을 하죠. 그리고 되새김질 한 다음에 무엇을 해요? 트림을 합니다. 소의 특징은 되새김질과 트림입니다. 또 소는 몸집이 크고 가리가 다늘고 짧습니다. 상품이 온순하고 우직하여 느립니다. 그러나 충실하죠. 또 소는 머리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받기도 하고 뒷발치기도 합니다. 또 소는 일을 하죠. 인간을 위해서 평생 희생을 합니다. 이것이 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했다면은 소는 성장한 사람, 어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해야 할 일 있죠. 바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일을 해야죠.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면 사회적 어떤 그런 인간관계로 많이 다투고 싸우죠. 그래서 치고받고 뒷발질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양과 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들을 양과 소와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양과 소의 특징을 보면서 양과 소를 키우는 방식 똑같죠. 목장 안에서 또 푸른 들판에서 놓아 먹이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들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소 주인은 아침에 들에다 메어놓고 일을 하러 다른 데로 가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집으로. 그런데 주인이 왜 소를 놓고 갈까요? 소는 양과 같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혼자 놔둬도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의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리잖아요. 잘 넘어지고 속고 이런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양떼는 어때요?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 부지런히 살펴야 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 양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어때요? 그냥 놔둬도 자기 바운드 안에서 마음대로 먹고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소는 마음만 두면 되는 거예요. 아, 소가 어디 있구나. 그러면서 간간히 마음을 두고 살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처럼 부지런히 그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소는 그러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보죠.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와 소떼에게 부지런히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둬야 하겠지요. 교회에는 양과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소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는 어때요?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돌봐야 돼요. 돌보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소와 같은 성도는 어때요? 마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소와 같은 성도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세요. 신경질 내고 기분 나빠하고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양과 같은 성도에게 소와 같은 성도처럼 그렇게 늘 마음만 두고 형편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과 소와 같은 이 성도들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잘 구별하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를 비롯한 이제 교회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에게 늘 마음을 쓰는 것, 늘 형편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교구 주최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우리 사교구도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구를 돌보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을 돌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형편을 보고 늘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양떼와 소떼에게 부지런히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두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과 소는 누구일까? 우리가 살피는 사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게 맡겨진 교구, 또 기관, 부서에 대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 나는 과연 어떤 성도에 속할까?
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27장 23절에 있는 말씀, 내 양떼와 소떼에게 부지런히 그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양인가 나는 소인가, 과연 어떠한 성도인가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부지런히 살펴야 할 줄 아는 아버지 살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둘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응축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구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속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사교회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교구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리더들, 아버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를 아뢰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통화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성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과 또한 아버지 물질과 자녀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교구 이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구 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구장 신현영 장로님,
또 교구 장로 곽일환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우리 총무 황순희 집사님, 부총무 정정숙 집사님, 새가족 간사 강현숙 권사님, 전도팀장 임영희 권사님, 전도부팀장 홍삼순 집사님, 선교팀장의 양동래 집사님, 남성 총무의 우리 정영건 안수호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교구 비전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교구, 또 주일 예배 출석 3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작은 교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구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우리 사교구는 VIP 전도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삼 성경대학의 훈련과 교육으로 준비된 리더가 많이 세워지도록 또 새가족 교사, 새가족 정착, 교구 전도대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성경 암송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구가 되도록 또 우리 사교구 성도 전체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진학과 질병과 또 시험과 시련과 물질과 군대, 결혼 그 이외 여러 가지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사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교구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뽑아주시고 또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역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신현일 장로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곽일환 장로님 또 우리 최영선 장로님 우리 늘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 눈물비를 기도하며 애쓰며 정말로 아버지라며 우리 사교구를 위해서 늘 힘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우리 총무 한순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항상 또 교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께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총무님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부총무님 우리 아버지 정정숙 집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속에서도 열심히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직장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 간사 우리 또 강현숙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늘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교인을 위하고 교구를 위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팀장 임영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맡았고 참 아버지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전도팀장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도부팀장 홍상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쁜 와중 속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회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팀장 양금대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렇게 새로 맡아서 아버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시간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성교의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얘기를 원하며 우리 남성 총무 정영근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교구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남성을 대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고 아버지 열심으로 하는 우리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하시는 사업과 사역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 일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사교구 비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로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행복해지는 우리 아버지 사교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사교구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60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전도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아버지를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교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장기계 사업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교역이 작은 교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 사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양떼 와서 때에게 마음을 들며 살피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리더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 원들은 또 아버지 우리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7일 우리 사교가 부야비 전도 초청 예배가 있사오니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르는 전도 대장자들 하나님 앞에 다 모시고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전도 초청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새가족 교사 새가족 정자 교구 전도대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 안전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와 또 이 새가족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구 전도대의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경구 전도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이 사교구 성도 전체를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또 시련과 시련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군대와 교류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사교구의 이런 풍성함이 아버지 넘쳐흐르는 우리 교구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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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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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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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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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하. 우리 힘차게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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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 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과 남한이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교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미국에서 사역 중이신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이끌어 주옵소서. 2015년 전반기 교회 교구 기간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과 암송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 사업, 물질, 질병, 관계, 결혼 등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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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되어서 분단되었고 피흘림과 고통과 서로 총칼을 겨누며 깊은 역사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원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있는 같은 동포와 민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주리가 잘못된 사상 속에 매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찬송하며 숨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 지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과 남한 땅의 주여 평화를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성경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같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상처와 피흘림이 있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풍성히 가득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복음의 거룩한 성경 옥대 기록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고기와 평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권세와 위엄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선량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선량한 시민과 국민들이 오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권력 다툼 속에 짓눌리고 아버지 마음이 쓰라려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주의 거룩한 선한 마음과 아버지 도덕성을 회복하며 국민성을 회복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복음이 살아 숨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모든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사역 중인 박태희 원로 목사님, 지영원 단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아버지님의 리더십을 바톤 터치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상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지영원 단대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두 기둥의 거룩한 리더십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력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와 풍성과 건강을 다해 주셔서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두 분 목사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두 분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아버님 두 분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 전반기 교회와 교구와 기관과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님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각 기관과 교구와 교회 그리고 부서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세운 아버님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의 말씀인 걸 믿으며 하나님 한 해 한 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통독과 암송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안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에도 주님의 뜻을 모른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더욱더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암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말씀을 다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과 물질과 질병과 관계와 결혼과 여러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들 아버지며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아뢰이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시간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 우리 손뼉치면서 동일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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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근은 예수시여 만복근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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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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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만복근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만복근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 만복근은 우리 주여 만복근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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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온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며 주님의 마음을 담는 세대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맞는 자녀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잘 적응하며 리더십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 교사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교구 전도대 사역으로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7개의 선교 사역과 12개의 선교 센터가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 청소년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그 나라에 있는 교회, 일본 교회 한인 교회들을 보살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자가 곧 1만 명을 넘었을 전망이라고 10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며 주여 세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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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온 세계의 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니다. 온 세계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으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예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 세대들에게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들여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세대들에게 놓아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여가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맞는 자녀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리더십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리더십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겸손과 성품과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겸손과 체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폭발, 전도 특공 내 교구 전도대 사역으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삼층에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폭발을 이끌어가시는 목회자들과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전도 특공대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과 아버지며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아버지며 교구 전도대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에게 각 교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연애를 더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인도하는 거룩한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는 아버지 각 교구 전도대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두 교회 선교 센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온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센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열두 개의 선교 센터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두 개의 선교 센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사탄이 탐타지 못하도록 주여 하늘의 천문사자들 통원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천문사자들의 능력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계 선교가 우리 말씀상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만 4년이 지나갑니다. 후쿠시마의 청소년 암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암세포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본 땅과 그 나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일본 교회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짓밟고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아픔을 안겨준 아버지 그 원수 같은 일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가 있는 한인 교회들과 일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일본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 총리와 그들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정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잘못에 대해서 아버님 그들이 사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10일날 발표되기를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사망자가 곧 1만 명을 넘었을 전망을 보인다고 합니다. 주여 점점 아버님이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비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은 아버님이여 치료제가 더욱더 확산되어서 아버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있고 생명이 아버지는 남을 얻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환자들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재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재난과 질병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질병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복된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이 지구 땅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골고루 아버지 전파되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부르짖는 복된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복음에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기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공동체 성당 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 탐방팀이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주일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땅에 주님께서 소중한 울타리 사역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주일이 51주년 저희가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지나서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행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이 새로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오는 또 내일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전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